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15년 전에.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 출돈은 없고 받을 돈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로얄마스터 건두수입니다. 제가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출돈이 많았거든요. 사실 저는 이 뭔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들 간절히 원하는 게 있죠? 아마 간절히 원하는 게 없는 사람들은 이를 오라 그래도 이런데 초대를 해도 초대가 잘 안 됩니다.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인사치레로 한번 놨다가도 또 두 번째는 또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간절히 원하고 무언가가 절박함에 있는 사람들은 초대를 해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분들이 찾는 이 애터미가 반드시 그분들을 알아먹을 건, 먹을 수 있고요. 이 애터미가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 그리고 와보니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죠? 예, 사실 저는 이 애터미를 하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애터미는 매일매일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내 능력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성공자들 보면 하나같이 전부 다 하나같이 성공자들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했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도 용기를 냈었고요. 우리 사장님들도 여기에 성공자들을 하나하나 만나보면 강의를 들어보고 만나보면 사장님들이 자신감도 많이 생길 거고 결국은 이게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애터미라는 시스템이 이 애터미가 만들어놓은 이 도구가 나를 성공시켜 주는 거지 내가 이거를 성공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이게 이거를 연금으로 어떻게 5천만 원 한 달에 1억을 그것도 시스템 소득이라 하는 연금으로 내가 그거를 벌 수 있는 거는 내가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도 없고 내 주변에 시스템 소득을 5천만 원 1억을 벌고 있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그런 큰 돈을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 그거는 쉽지 않아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기서 앉아서 참여를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성공자들은 너무나 평범했지만 정말로 너무나 간절했고 너무나 절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시스템이 나를 성공시켜주고 이 애터미라는 도구가 이미 나를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다 준비가 돼버렸어.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 나를 월 5천만 원 벌 수 있는 성공자로 나를 한 달에 월 1억 벌 수 있는 성공자로 이 애터미가 다 준비가 돼 있어. 그런데 내가 누구냐 이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이 애터미를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하고 내가 이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자가 될 수도 있고 실패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5천만 원 1억을 다 벌 수 있게끔 이 애터미는 다 준비가 돼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5천만 원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내가 너무나 절박했고 내가 너무나 간절했고 그랬던 시간들이 저한테는 기회였어요.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고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나는 갈망했기 때문에 그게 간절히 갈망했던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나를 변하게 만들었고 그게 나를 사람을 바꿔놓은 거죠. 여기에서 붙어있게 만든 거죠. 여기 붙어만 있으면 성공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이거 사실이에요. 진짜요. 진짜 간절하고 무언가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붙어있어요. 그런데 그 간절함과 갈망함이 적은 사람들은 그 갈급함이 적은 사람들은 옆 붙어있지를 못하고요. 어느 정도 붙어있다가 그냥 튕겨져 나가요. 왜? 기회에다가 대고 사탄이 얘기를 해요. 야 그거 누가 그랬는데 돈이 안 된다 카더라. 야 그거 누가 그랬는데 애가 터졌다더라. 사탄이 얘기해서
여기 붙어 있으려고 했는데 나를 자꾸 귀에다 대고 자꾸 사탄이 짖어대요. 그래서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배, 이 애텀이라고 하는 큰 배 올라타기만 하고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못하더라고 있죠. 그게 안타깝더라 이거죠. 사장님들 사탄이 짖어대도 나갈 거예요? 앉아있을 거예요? 앉아있어야 돼. 사탄은 절대로 사장님들이 성공하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사장님들이 성공해서 사장님들이 멋진 인생으로 멋진 삶을 살기를 사탄은 바라지 않습니다. 사장님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고통 속에 사는 것을 원합니다. 인정합니까? 그래서 사장님들요.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 진짜로 간절하신 분들은 이 애텀이 본사를 믿으시고 그리고 나를 이쪽에 안내하신 분 있죠? 나를 이쪽에 안내한 사람 믿으세요. 그 사람하고의 신뢰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왔고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이 회사를 믿게 되고요. 또 이 회사에서 성공자들이 많은 성공자들을 믿게 됩니다. 그거는 차후에 이제 일어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제가 한 10년 이상 했습니다. 했고 정말 10년 이상 동안 12시간을 매일같이 노동을 했습니다. 왜? 부자가 되려고 노동을 한 건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나중에 나도 잘 살게 되겠지. 예? 우리 가족들도 나중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우리 가족들이 잘 살겠지 하고 막연하게 열심히 일했어요. 12시간을. 우리 사장님들도 그렇게 살으셨죠. 그런데 한 12년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요. 희망이 안 보이더라고요. 희망이 안 보여. 앞으로 12년을 더 직장 생활 한들 희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업종을 바꿉니다. 자영사업으로. 자영사업 이거 역시도 10년을 정말로 하루에 12시간을 부부가 노동시간에 쏟았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런 풍요로운 생활은 오지 않았어요.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빚은 자꾸 불어났고요. 내가 그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빚은 점점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로 희망이 없을 때 그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저한테 왔습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무경험, 무자본, 무점포 여기에 기가 솔깃하더라고요. 왜? 자영사업자들한테는 이게 너무나 솔깃했었어요. 경험도 없어도 되고 자본도 없어도 된대. 그런데 점포도 필요 없대. 맨날 장사 백날 해갖고 인건비 주고 임대료 내다보면 볼일 다 보는 이 자영사업이 너무 진절머리가 났기 때문에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혹했어요. 혹했는데 정말로 비전을 갖고 거기에 열심히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는지 정말로 깝깝했었어요. 왜? 화장품을 영양크림 하나 30만 원이었어. 그런데 그건 나도 안 썼어. 나도 안 쓰고 안 쓰는 그 영양크림을 들고 다니면서 영업을 하는데 그게 잘 될까요? 잘 안 되겠죠. 30만 원, 50만 원짜리 하는 건강기능식품을 갖고 영업을 해서 거기서 내가 성공자가 돼보겠다고 그걸 갖고 영업을 하러 다니는데 나도 안 먹는 건강식품 그거 잘 되겠나요? 안 되겠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애터미에 그렇게 제가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제가 빚이 잔뜩 있었는데 정말로 애터미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왜 애터미를 이 도구를 만났을 때 여기에 필이 팍 꽂혔냐면 여기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겠다고 내가 마음을 먹은 이유는 30만 원짜리 영양크림이 아니었고요. 여기에서 그거보다가 100배나 더 좋아. 30만 원짜리 영양크림보다 100배가 더 좋아. 그런데 이거는 15,000원이 있어. 이거 미쳐야 돼요. 이게 돌아버려야 돼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네? 아니 거기에 건강기능식품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보다가 에? 100배가 더 좋은 건강기능식품이 여기 해모임이라는 게 76,500원이야. 이거 미쳐야 돼요. 이게 돌아야 돼. 돌아버렸어요. 그 순간. 예? 사장님들
사장님들 지금 이 애터미를 잡고 있는 이 한쪽 손에 이 해모임, 이 해모임이 사장님들한테 얼마나 사장님들을 사장님한테 기회가 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한쪽 손에 사장님들 에스루트 화장품이라는 게 이게 100배가 좋은 화장품이 사장님 손에 쥐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기회가 온 거라는 것을 사장님들 아셔야 된다고요. 아니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손에 쥐어줘도 이게 기적인지 이게 기회인지 모르고 모르는 이 깝깝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손에 딱 쥐어줬는데 이게 기회가 왔다는 걸 알아먹고 이게 기적이라는 걸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졸리죠. 졸리는 사람도 있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아이 기회가 왔다고 하고 기적이 왔다고 하는데도 졸린 사람이 있어. 졸아도 상관없어요. 졸아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아 그게 애텀이에요. 왜? 이미 다 성공할 수 있게끔 이 애텀이란 모든 도구는 누구든지 다 성공할 수 있게끔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졸아도 상관없어요. 이 성공자들도 다 졸면서 했어. 졸았어. 성공자들 안 졸았어요. 다 졸았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장님들 엉덩이에 딱 붙이고요. 엉덩이를 좀 혹사시킬 준비를 하셔야 돼. 왜? 한 달에 5천만 원, 한 달에 3천만 원, 예? 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데 엉덩이 좀 혹사시키는 게 그게 뭐가 대수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해모임을 제대로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이 해모임을 제대로 한번 알아보니까 이 해모임 하나를 만난 건 난 내 인생에 있어서 난 최고의 나는 기회다. 이 해모임. 왜? 사장님들 지금 해모임 다 드시고 있죠? 한국원자력 기술로 만드는 것도 알고 있죠? 이 한국원자력 기술로 만드는 이 해모임이 해모임만 만드는 게 아니고 한국원자력 기술로 만드는 게 진상고도 있어요. 이 진상고는 지금 인터넷에 지금 얼마나 팔리고 있냐. 밖에서 지금 330만 원에 팔리고 있어. 한국원자력 기술로 만들었어. 그 효능은 해모임이랑 똑같아. 인삼 추출물이야. 그런데 우리 해모임은 단기 추출물이에요. 그 효능 330만 원짜리 효능이 똑같이 만들었어. 한국 원자력 기술로. 그런데 우리는 330만 원에 지금 팔리고 있어요. 지금 8만 원에 팔리고 있죠. 그럼 사장님들 이 해모임 먹었다 그러면은 320만 원 버는 거야. 아셨어요? 사장님들 320만 원 버시겠어요? 예? 네? 한번 320만 원 벌어 보시겠어요? 아니 바깥에 있는 깝깝한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에? 돈 320만 원 좀 벌으라고 좀 하면은 어디가 덧나냐 이거죠. 왜 입이 붙어갖고 말을 못하냐 이거죠. 에? 저는 해모임 하나를 딱 만났는데 이 해모임 하나면 나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이 해모임 이런 건강기능식품이라면 진짜로 이거 한 개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빚이 그때 지금 2010년대에 빚이 제가 약 한 4억 정도 빚이 있었는데 그만 그때 이자만 해도 한 250만 원씩 매달 나갔어요. 그거 생활 학생이 둘이 있으니까 생활을 해야죠. 그러면 한 가정에 최소한 500만 원이 필요해. 그런데 밖에 나가서 100만 원, 200만 원 돈 벌러 가야 돼요. 아니면 여기 와서 내인데 기회가 왔는데 여기 애터미에서 내가 이거 기회를 거머쥐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애터미를 선택했어요. 진짜로 돈 100만 원만 벌어달라고 진짜 애원하는 우리 와이프 그 부탁을 뿌리치고 저는 애터미를 선택했어요. 그랬던 제가 이 애터미를 대충하게 돼서 이 애터미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충하고 이 애터미를 편한 길을 걷고 쉬운 길을 찾고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려가면서 어려운 일은 피하고 쉬운 일을 찾아다니면서 힘든 일은 피하고 쉬운 일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애터미를 했으면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없어요. 한 달에 월 5천만 원의 성공자가 되고 한 달에 월 1억의 성공자가 되는데 내가 쉽고 편한 일만 찾으러 다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피해 다니면서
마른 자리만 찾아다니고 진 자리는 피하고 이러는 사업자로 했으면 지금의 저는 없죠.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족의 만류를 뒤로 하고 정말 애템에서 이 길을 내가 선택했는데 성공 못하면 우리 식구들한테 내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들한테 아유 어떻게 창피해서 얼굴 어떻게 들고 다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대충대충 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전략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이라는 걸 최대한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로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정말로 절망적이었을 때 이 애터미를 만났지만 이 해모임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런 도구를 통해서 나 이거 한 개만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확신이 없었으면 제가 용기를 못 냈을 거예요. 이 정도의 330만 원짜리 이게 해모임을 7만 6,500원에 사람들한테 먹으라고 권유하는 거는 하루에 100명한테도 내가 얘기할 수 있다. 왜 얘기 못해요? 하루에 100명한테 얘기 못해요? 330만 원짜리를 7만 6천, 지금은 8만 2천이죠? 그때는 7만 6,500원이었어. 7만 6,500원에 먹으러 하는 거 하루에 100명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 나는 자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월 5천만 원을 벌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한 달에 월 1억을 벌 수 있다면 내가 하루에 사람들한테 100사람한테 내가 330만 원짜리 해모임을 먹으라고 얘기를 왜 못하겠느냐 이거죠. 할 수 있죠? 다시 할 수 있죠? 네. 우리는 해야 돼요. 왜? 그거 평생 하라고만 못해요. 평생 하라그러면 근데 1년만 딱 하라니까요. 1년만? 예? 1년만 계속 떠들으라고 해요. 떠들어. 계속. 여기 붙어갖고. 붙어갖고 이게 안 떨어지는데 이게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앉아있으면 떨어져요. 이게. 이거를 제대로 알게 되면. 요 해모임을 제대로 알게 되고요. 여기에 화장품을 제대로 내가 알게 되면. 여기에 있는 제품 하나하나가 지금 620가지가 넘죠. 그런 해모임 같은 그런 화장품 같은 게 여기 이 620가지가 지금 넘게 있어. 내가 하나를 딱 선택해갖고 정말 그 제대로 이거를 공부를 하고 이 제품을 제대로만 알게 된다면 정말로 이게 뚜껑이 날아가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저도 진짜로 희망이 없을 때 제가 희망을 찾은 거예요.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그랬죠.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을 갖는 일이라고 우리 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때 저는 진짜 절망적이었을 때 희망을 봤어요. 이 애템이 제품으로 이 도구가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내 인생을 걸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여기에. 나도 한 달에 월 1억에 도전해보자. 이걸로. 아직은 월 1억에 도전하는 중이지만 저는 그때 여기에 마음을 먹었어요. 도전하기로. 그렇게 해서 절대로 애터미에 여기에 내가 풍덩하고 애터미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었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 애터미의 전업으로 여기에 내 인생을 걸은 거는 그런 확신이 이 제품을 통해서 내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고요. 우리 사장님들도 정말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사장님들이 용기를 내시고요. 지금 당장 내가 용기를 낼 수 없는 상황이면 앞으로 3개월 후에 앞으로 6개월 후에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상황을 그런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빨리 만드셔야 돼요. 지금 당장 용기를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3개월 후에 한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6개월 후에 용기를 내갖고 결단하고 여기에 내 인생을 걸은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합니까?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 애터미에 내 인생을 걸겠다고 했지만 이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전부 다 애터미 사업을 하는 방법은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마른 자리 찾아가고 다니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쉬운 길을 쉬운 방법을 자기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쉬운 방법을 머리를 굴리고 대갈박을 돌리고 가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는 방법 딱 한 개 있어요. 전부 다 이 방법 외에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공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 아니 내가 살아있을 때 성공해야지 죽고 나서 성공하면 뭐하냐 이거죠. 안 그래요? 여기서 성공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사장님들. 스폰서 있죠? 스폰서. 이 파트너 있죠? 다 스폰서 파트너 다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 스폰서가 외국에 있으면 정말로 외롭고 힘들겠죠? 그죠? 만약에 내 스폰서가 저따 부산에 제주도에 있으면 외롭고 힘들겠죠? 그런데 우리가 내 스폰서가 바로 옆에 있다면 매일같이 맘만 먹으면 볼 수 있다면 이거 큰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줄 잘 몰라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앱솔루트가 그렇듯이 여기 해모임이 내 손에 쥐었는 게 그렇듯이 우리는 이거를 당연시 하더라 이거죠. 이거 정말로 감사할 일이거든요. 이거 감사할 일이고 이거 엄청난 축복인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감사를 잘 모르더라고요. 내 스폰서가 센터에 왔는데 내 스폰서가 항상 옆에 있다. 그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감사입니다. 사장님들. 이 사업은요. 시스템에 시스템대로 해야 돼요. 내가 방법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시간입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시스템대로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성공자들은 전부 다 시스템대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시스템대로 하지 않으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내하고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 중에서 시스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판매사 팀장이에요. 지금도 한 달에 6만원, 12만원 맞고 있어요. 시스템대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15년이 돼도 그거는 기간은 상관없어요. 이 애터미 사업은 기간에 상관없습니다. 시스템대로 하지 않으면 시간은 엄청 걸려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성공하려면 시스템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시스템이 뭐냐? 정말로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 벌려고 마음을 먹고 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시 꿈이 큰 사람들은 출근하는 걸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출근해야지.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 벌려고 마음 먹었으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출근하는 그런 상황이 못 되면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나는 출근하는 사람으로 빨리 내가 내 입장을 빨리 정리를 해야죠. 내 주변 정리를 빨리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7년이 됐는데도 계속 이 애터미를 2잡, 3잡으로 애터미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10년이 되고 15년이 돼도 6만원, 12만원 맞는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들 출근하고 원데이 세미나 석스 세미나 참여하는 거 이거를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크게 벌려면 돈을 크게 벌려면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이 시스템 소득을 벌려면 정말로 이게 시스템은 이 기본을 반드시 깔고 가야 돼요. 작게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스템 탈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 안 타도 돼요. 작게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스템 안 타도 됩니다. 돈 100만 원 벌려고 하는 사람들 시스템 안 타도 돼요. 그런데 정말로 잠자고 있어도 따박따박 나오는 시스템 소득을 정말로 내가 죽고 나서도 따박따박 내 가족들한테 따박따박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소득을 만들려면 시스템을 내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큰 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 성공자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출근하고 원데이 세미나 참석하고 석세스 세미나 참석하는 그 시간을 내 인생의 1순위로 전부 다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내 인생의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인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빨리 내가 2순위면 1순위로 끌어올려야 돼요. 5순위면 빨리 1순위로 빨리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게 기본 베이스가 깔려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태면 내가 100% 참석한다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성공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냥. 그게 그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그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바깥에 나가서 미팅하러 다니고, 그 기본이 안 돼 있는데 100만갑 하러 다니고, 그거 정말 미친 짓이에요. 예? 그거 정말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거요. 우리 뭘 해야 되느냐? 시스템에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 하러 왔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러 온 거예요. 우리는 조직 성장을 시키러 온 거예요.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짜러 온 거예요. 조직 성장을 시키러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장님들 소비자만 만들어 갖고는 애터미에서는 성공이 안 돼요. 소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비자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시스템을 타지 않고 소비자를 만드는 것은 그거는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차지 않고 소비자를 그거를 100명을 만들고 1000명을 만들고 10,000명을 만든들 뭐 하냐 이거죠. 조직 성장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 하러 왔고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왔고 우리는 다단계 하러 왔어요. 왜 다단계 하러 다단계만이 조직을 성장시킬 수 있어요. 절대로 한상에 사로잡혀서 한상에 사로잡혀서 소비자만 아니에요. 시스템이 1순위입니다. 사장님들. 진짜 큰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좀 작은 돈을 버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길을 막으시고 큰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은 길을 열고 진짜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기본 베이스지. 그거 한다고 애터미에서 조직 성장이 되고 그거 한다고 애터미에서 큰 돈이 벌려지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 일을 해야 돼요. 일을. 뭔 일을. 우리 100만갑 하러 다니는 거 있죠? 그죠? 100만갑 하고 밖에 나가서 미팅하고 안쪽으로 초대하고 이렇게 하는 일하는 거 있죠? 진짜 그 일을 이 기본 베이스 위에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 바뀌어버리면 안 돼. 그 기본 베이스를 깔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돼요. 그 집 짓는 일을 저는 하루에 12시간을 일하겠다고 저는 제 자신하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왜? 직장생활 할 때도 12시간 일했거든요. 제가 장사할 때도 12시간 일했거든. 그 간신히 밥 먹고 사는 일 갖고도 내가 12시간 일했는데 여기에 내 인생을 바꾸고 우리 가문을 바꾸고 우리 자녀들 흙수저를 금수저로 바꾸는 일을 이거를 12시간 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여기서 3천만 원, 5천만 원을 그 연금 소득을 만들 수 있어요? 혹시 주변에 연금으로 한 1천만 원 연금 받는 사람 주변에 있어요? 혹시 본 적 있어요? 한 300만 원 받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죠? 많아요. 300만 원 받는 사람들은. 그런데 한 달에 1천만 원 연금 받는 사람 주변에 보기 힘들죠? 그거 정말 쉽지 않는 일이에요. 여기 애터미가 한 달에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이거 연금 만드는 일인데 어떻게 하루에 12시간을 일을 안 하고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한 12시간을 기본으로 채야 12시간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뭐가 없어. 누가 안내해 준 사람도 없어. 누가 알려준 사람도 없어. 단지 내 혼자 생각에 12시간을 내가 일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갈 데가 없대. 오라는 데가 없대. 아, 저도 갈 데가 없었고 오라는 데가 없었어요. 진짜 갈 데가 없고 오라는 데 없더라고. 아, 12시간 일하고 싶은데 12시간 일거리가 없어. 예? 그런데 누가 일거리 갖다 줘요? 안 갖다 줘요. 일거리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장님들 다 스폰서 있죠? 스폰서하고 붙어 있는 거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붙어 있는 거야. 스폰서가 토끼려고 하면 그냥 바지가랑이 잡아. 못 가게. 왜 토끼는 스폰서 있어요? 토끼는 스폰서는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스폰서는 12시간 파트너 붙들고 일하려고 하는데 파트너가 토끼려고 난리요. 예? 어떻게 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난리죠? 그러지 마시고
진짜요. 스폰서 파트너가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만 있으면 이 사업은 무조건 성공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아니 우리요 변인성 우리요 크라운 우리요 스폰서하고 내하고 아니 처음부터 뭐 일을 알아서 일을 했어요? 아니에요. 일할 줄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붙어 있었던 거예요. 붙어 있다 보니까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예? 아 이거 이렇게 해도 안 되면 또 저렇게도 해보고 붙어 있으니까 방법은 무조건 나와요. 아 우리요 한상현 총장하고 요 윤상식 본부장하고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일을 알아갖고 처음부터 12시간 쫙쫙 했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루에 1시간 일할 거리도 없었어. 어디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었어요. 아니 내 그분들 다 알지. 내가 한 2, 3년 하고 나니까 그분들이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다 봤잖아. 나도 우리 변인성 스폰서하고 둘이 일을 그렇게 했잖아. 처음에는 1시간 일할 것도 일거리가 없어. 그런데요. 붙어있는 게 정답이에요. 언제까지? 내 파트너가 오토 판매사 될 때까지. 내 파스도 오토 판매가 될 때까지 진짜 붙어있어야 돼요. 붙어있으면요. 하다못해 명단이라도 작성하게 돼 있어. 명단이라도 작성해서 하루에 10사람한테라도 전화 돌리게 돼 있어요. 스폰서도 10명한테 돌리고 나도 10명한테 돌리고 한 달만 돌리면은 3,000명한테 전화를 돌리게 돼 있어요. 맞아요? 아니 3개월이면은 10,000명한테 전화를 돌려. 그만 이게 일이 돼요 안 돼요? 아 일이 되게 돼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갈 때 아니 아는 사람이 없대. 아니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한대. 상관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고 말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스폰서하고 붙어있으면 안 될 일도 되게 돼 있고 스폰서랑 함께하게 되면 이 사업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스폰서랑 함께하게 되면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 따로 스폰서 따로 따로 국밥으로 놀면 나 따로 스폰서 따로 이거 다 같이 사업이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윤상식 본부장, 우리 한상현 총장, 우리 변인성 크라운 건두수 지금은 멋있죠. 지금은 얼굴도 반질반질거리는 게 기름기가 초로로 흐르는 게 멋있죠. 근데 그때는 안 그랬다니까. 인간이 아니었어. 전부 다. 얼마나 지시가 들어갔고 진짜 형편없었어. 그런데 애터미 화장품 써서 애터미 해모임 먹어서 사람이 지금까지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십몇 년 동안 화장품 쓰고 십몇 년 동안 해모임 먹어봐요. 사람이 진짜 멋있게 안 바뀌나.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요. 전부 다 스폰서 파트너 옆에 다 있죠. 스폰서가 내 옆에 있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를 몰라요. 지금 돈 안 되니까 감사할지 몰라. 나중에 돈 되면 감사할래요. 지금 돈 안 될 때 감사할래요. 나중에 돈 되고 감사하면 욕 엄청 얻어먹어. 예? 그때 네가 그따오라 했다고 욕 엄청 얻어먹어. 지금 돈 안 될 때 감사 먼저 할래요? 그러면 나중에요. 인정받아요. 지금 돈 안 될 때 지금 감사 먼저 해보는 게 어때요? 자 옆에 보고 좀 다 감사하다고 먼저 인사 한번 하세요. 아니 내가 처음부터 이거 감사할 줄 알았으면 나도 지금 크라운 됐지. 왜? 아니 내가 그걸 몰라갖고 몰라갖고 혼자 까불다가 지금 아직도 로얄이잖아. 에? 사연들 감사를 이게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애터미가 내 인데 온 거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해모임이라는 거 엄청난 걸 내 손에 지어준 거 이거 당연한 게 아니고요. 화장품도 당연한 게 아니고요. 우리 쇼핑몰에 600가지가 넘는데 이 가지수가 전부 다 누군가는 전부 다 밤새도록 세워갖고 엘리트들이 작업해갖고 전부 다 내 손에 전부 다 지어준 게 이게 어떻게 당연한 일인가요? 이게 정말 당연한 일 아닙니다. 정말로 여기 애터미 마케팅 플랜 이런 마케팅 플랜을 만난 거 이거 당연한 거 절대 아닙니다. 맞죠? 아니 세상에 만상에 진입비도 없고 유지비도 없고 월간 유지비도 없어. 마감도 없어.
추천인 수당도 없는 이 엄청난 이 마케팅을 전 세계를 무한 단계로 다 인정해 준대. 아, 이 엄청난 거를 이 마케팅을 내인데 기회를 줬는데 이게 어떻게 당연한 일인가요? 엄청난 기회가 왔고 사자님들이 부자 될 기회가 반드시 왔어요. 그러면 사자님들이 이 도구를 갖고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성공한 사람들 따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주변에 보고 전부 다 실패한 사람들을 따라 하냐 이거죠. 실패자들은 실패한 사람들을 반드시 복습을 합니다. 성공자들은요, 실패자들이 하는 말은 기막아 버려요. 실패자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예 듣지를 않아요. 그 말은 전부 다 쓰레기야. 쓰레기 같은 말은 듣지를 않아요. 성공자들이 하는 말만 듣게 돼 있어요. 그 말 성공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성공자들 옆에 있으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패자들하고 같이 어울려 있으면 그 사람 반드시 실패자가 돼요. 절대로 실패자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 절대로 귀담아 듣지 말고요. 실패자들 가까이 있지 마세요. 멀리 하세요. 실패자들이 얘기하는 거를. 절대로 성공자들이 하는 말을 10년 엑기스, 20년 엑기스를 단 한순간에 내가 얻어서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지혜로운 사업자가 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왜 이렇게 조용해지지? 우리 사장님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로 어떤 사람은 한 시간, 두 시간 일을 하고 돈 안 되는 사람이 있다. 돈 안 된대. 근데 하루에 한 시간, 두 시간 하고 돈 안 된대. 아니, 하루에 한 시간, 두 시간 하고 돈 안 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지. 어떤 사람은요, 하루에 한 시간도 일을 안 한 사람들도 있어. 집에 뭘 갖다 놨는지, 뭐가 있는지. 아유, 틈만 나면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예? 왜 그래요? 집에 절대로 들어가지 마세요, 사장님들. 집에 들어가면 성공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가능하면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아니, 센터 왔다가 나가면 바로 또 어디로 가냐. 가보면 전부 다 집으로 가. 아니, 집에 왜 들어가, 집에. 예? 아니, 저는 집에 안 들어갔어요. 저는 보따리 사두고 나왔어. 아예 그냥 보따리 사두고 아예 나왔다니까. 집에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려. 제발 집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파트너 보내놔 놓고 파트너 열심히 하라 그래놓고 스폰서 절대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여찔리는 사람 한 명쯤은 있을 거야. 파트너 보내놔 놓고 지는 집을 보러 다니고 집으로 들어가는 여 스폰서 분명히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로 파트너 옆에 붙어 있으세요. 그게 가장 큰 후원이에요. 파트너 옆에 같이 함께 해주는 게 이게 가장 큰 후원이에요. 스폰서도 가장 큰 후원입니다. 우리 변인성 우리 스폰서도 내가 우리 스폰서한테 뭘 기대한 게 없어요. 왜? 내가 오토 판매사 됐을 때 우리 스폰서는 그때 7만 원 받고 있었거든. 뭔 기대를 해? 그렇지만 내가 오토 판매사 될 때까지는 절대적으로 내 스폰서가 내 옆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스폰서가 돈이 안 됐지만 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엄청 감사한 거죠. 누군가는 스폰서라는 이름으로 내 옆에 있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난 그게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성공자들이 그냥 성공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 옆에 누군가는 시간을 투자하고 그 옆에 누군가는 그림자처럼 계속 붙어주는 그 스폰서가 있었습니다. 지 혼자 알아서요. 알깨고 나가고 지 혼자 알아서 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은 있겠죠. 한 명도 없을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성공자들은 다 지가 알을 깨고 나오지 않았어요. 전부 다 옆에서 스폰서가 알깨고 나올 때까지 옆에 스폰서가 같이 함께한 스폰서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내 파트너가 같이 함께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12시간 일을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작은 전화 걸기부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작됩니다. 매일 10사람한테 전화를 걸면서
이 전환을 거는 이 순간은 사장님들 그 사람하고 내하고 신뢰 쌓기가 만들어집니다. 그 사람하고 내하고 만남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만남이라는 게 이루어지면서부터 점점 내가 하루에 1시간, 2시간, 4시간, 5시간, 7시간, 8시간 점점 일할 수 있는 시간의 영역이 점점 넓혀집니다. 왜? 소비자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만나갖고 330만 원짜리 헤어오일 얘기하고 500만 원짜리 화장품, 에슬루트 화장품 얘기하고 이 에슬루트 화장품이 19만 8천 원이니까 진짜 19만 8천 원인 줄 알아요? 이 품질로 따지면 5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런 화장품을 내는데 왔는데 이거 얘기를 하다 보면 소비자가 확산되고 초대가 이루어지다 보면 사장님들 파트너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이 파트너가 생기면 뉴핀이 나오죠. 신규 직급자가 나오죠. 신규 직급자가. 이 신규 직급자들이 나오게 되면 사장님들 우리는 판매사라고 하는 뉴 세일즈 마스터를 찍어내는 사업이에요. 우리 사업은. 과연 원래 여기에 국장님들 여기에 있는 직급자분들 2024년도 과연 내 파트너 뉴 세일즈 마스터 내 파트너를 몇 명이나 만들어냈느냐 이거죠. 그게 원래 2024년도 내 조직 성장이 얼마나 했느냐를 따져보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2024년도도 이제 4분기에 이제 시작됐습니다. 벌써 세 개 분기가 지나갔어. 이 세 개 분기 동안 우리가 1년 동안 얼마만큼의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얼마만큼 우리가 초대를 했고 이거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만큼의 뉴핀을 우리가 만들어냈는지 예, 우리 올 1년 동안 농사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뿌린 게 없다면 뉴핀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내가 정말 씨앗을 뿌리지 않았으면 초대도 없을 겁니다. 초대가 없으면 뉴핀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팀들은 씨앗을 많이 뿌린 팀들은 초대도 많이 했을 것이고 계속해서 세일즈 마스터를 계속해서 만들어냈을 겁니다. 아마 이것을 끊임없이 올 2024년에서 농사를 지신 분들도 있고 정말 이 농사를 게을리한 농부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크게 성공하느냐 작게 성공하느냐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죠. 사장님들 이왕이면 에테이 만나서 3천만 원, 5천만 원을 벌 것인가 아니면 에테이 만나서 300만 원, 500만 원을 버는 사업자가 될 것인가 이거는 사장님들이 12시간 일할 것인가 하루에 6시간 일할 것인가 하루에 3시간 일할 것인가 12시간을 일하게 되면 사장님들 1년 안에 오토 판매사 될 것이고 하루 12시간 일하면 1년 안에 무조건 눈 감고 해도 1년 안에 오토 판매사 됩니다. 하루 12시간 일했는데 1년 안에 오토 판매사 안 되면 나 찾아와요. 내가 다 물어줄게. 이 애터미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안 해서 그런 거지. 내가 일을 안 해갖고 오토 판매사가 늦어지는 거지. 그러면 6개월 하루에 6시간 일하게 되면 2년 걸립니다. 2년. 하루에 3시간 일하면 4년 걸립니다. 하루에 1시간 일하면 12년 걸립니다. 하루에 1시간 하면 12년 걸려. 12년 동안 그때까지 사셔야지. 대부분 그때까지 못 사시더라고. 대부분 중간에 못 사시고 떠나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1년 안에 오토판매사 빨리 되시면 내 파트너도 그게 복제가 돼서 내 파트너도 1년 안에 오토판매사 되는 파트너 복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12년 만에 오토판매사 되는 사업자면 내 파트너도 12년 만에 오토판매사 되는 사업자가 나를 그대로 복제하게 되면 12년 동안 그 전에 돌아가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200만 원이 진짜 되는지 과연 이론적으로는 이 애터미가 정말로 이게 될 수밖에 없는 도구를 만났고 부자되는 도구를 만났지만 진짜 이게 과연 내가 이거를 행동으로 옮겼을 때 과연 이게 진짜 오토판매사가 가능하느냐 아니 내가
연금으로 200만 원 되는 건 내가 듣도 보도 못했거든. 어디 가서 200만 원이 연금이 되는 그런 회사를 내가 본 적이 없거든. 다단계 회사 가서 전부 연금 된다고 전부 다 거짓부를 하지만 그게 전부 다 사기적이 어떻게 연금이 되나요? 연금 안 되잖아요. 전부 다 건강식품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갖고 그게 어떻게 연금이 되냐 이거죠. 그런데 이거는 가능하더라 이거죠. 그런데 내가 행동을 옮겼을 때 이게 진짜로 연금이 가능한지 정말로 이걸 내가 나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12시간을 내가 1년 동안 해봤어요. 해봤는데 저 역시도 1년이 훨씬 안 돼갖고 오토가 돼버리더라고요. 사장님들도 정말로 1년 안에 오토가 되는 그래야 3년 안에 월천나 월천댁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3년 안에 월천나 월천댁 될 마음으로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망가짐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 만에 오토 판매사 되는 그 시간을 딱 내 나름대로 시간을 재단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루 12시간 일할 거리를 계속 영역을 넓혀나가시라고요. 내 소비자 찾아갈 영역을 넓혀나가시고 내 사업자를 찾아갈 내 사업자 만나서 미팅할 영역을 계속 넓혀나가시고 그러다 보면 작은 기아가 돌아가면 큰 기아도 돌아가죠. 중간 기아도 돌아가고 큰 기아도 같이 맞물려갖고 아주 작은 기아부터 돌리면 다 맞물려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작은 기아가 가장 작은 기아가 바로 제품 전달하고 초대하고 뉴 세일즈 마스터 만들어낸 이 작은 기아를 우리는 이거부터 이거를 돌려야 위에 중간 기아 큰 기아가 돌아가듯이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이 작은 기아를 우리는 돌리는데 여기에 우리는 역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내가 편한 길, 편한 몸, 쉬운 길만 찾게 되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수입이 3년 후, 5년 후에도 지금 현재 수입이 그때도 그 수입이 그대로 있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줄어들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대로만 있어도 천만다행이요. 네? 그런데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수입이 내가 정말로 목표를 세우고 파트너와 같이 함께 행동한다면 3년 후에 5년 후에 우리 사장님들 월천남 월천댁이 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됩니다. 정말로 매달 목표를 세우고 파트너와 함께 한다면 그 목표를 파트너와 함께 공유한다면 사장님들 진짜로 월천남 월천댁 다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사장님들요. 진짜로 애터미에서 큰 성공하셔서 애터미에서 큰 그런 스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좀 더 하게 되면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할 때 끊어버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